열려라 참깨 별별 플레이리스트.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코너지기에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옛 친구로 돌아온 만능 예술가입니다. 네, 이분은 연기 아 되고요, 연주 아 당연히 되고요, 연희 됩니다. 뭐든지 다 되는 진격의 탁 재담꾼 우리들의 솔지 씨. 김솔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다학재담꾼 김솔지입니다. 아, 시원하다. 솔지 씨. 아, 시원해. 오늘 막힌 게 뻥 뚫린다. 진짜. 오늘 코너지기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오늘 예술가로 왔잖아요. 아, 제가 여기 앉는 순간 안 돼. 네. 아. 그러지 마. 오늘은 네, 우아하게. 아, 네, 좀 우아하게. 너무 좋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약간 이집트의 여왕 같이 네. 클레오파트라 같이 오늘 왔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아, 그동안 게스트 중에 진짜 아. 이런 텐션의 게스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나도 지금 네. 초대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나 아니면 코너지기를 맞이해야 되나. 마치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재밌는 일도 많았고 네. 좋은 일도 많았고 네. 여러분들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유, 누가 봐도 참 밝아 지셨고 원래도 밝았지만 네. 뭔가 좋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많죠.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몇 가지만 좀 풀어주세요. 두 가지만. 좀 가장 큰 거 두 개 하나 좀 예. 풀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정말 꿈꿔왔던 혼자만의 무대를 좀 꾸며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공연 그 뭐 선정됐어요?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수림문화재단 수림아트랩이라는 지원 사업인데 거기 예.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번 8월에 공연을 올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예전부터 그런 어떤 개인 발표회 네. 같은 거 네. 항상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 드디어 네. 올리는군요. 정말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총집합체로 한번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FNL 소르지 굿 입니다. 소르지 굿? NL. FNL? 네, 그 외 토요일 밤에 라이브 코미디 쇼 있잖아요. 예. 그 땡땡을 모티브로 패러디 해서 패러디해서 FNL. 저는 프라이데이거든요. 아. FNL. 네, 그래서 전격 코미디 쇼로. 그리고 네. 소르지 굿은 뭐예요? 그러면 소르지 굿. 소르지는 정말 그냥 제 이름이에요. 아, 솔지. 네, 솔지가 단판별 친다. 아, 솔지를 약간 소르지 네. 이렇게 풀어서. 네. 알겠어요. 오늘 요 소르지 굿에 대한 이야기는 차츰차츰 풀어보고 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요? 제가 마지막 방송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 다이어트.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저 오늘 게스트잖아요, 선배님. 아, 네. 아 진짜. 알겠어요. 씻고 다르듯 하지 마요. 네. 지금 손님이에요. 맞아? 그러면?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내일 소개팅. 맞아.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 안 됐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표정 좋은데? 바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무 잘 됐다. 저는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지금 결혼하냐고 지금 칼국수님이 부러우시는데.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대요. 만나고 있대요.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와 근데 상화 씨 같은 경우는 만난 지 몇 주 안 돼서 결혼을 약속했었지. 네. 6개월 안에 결혼했어. 그것도 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부모님 반응은 어떠십니까? 아 부모님 반응 굉장하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미 식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산부인과 어느 산부인과에서 제 아이를 받으셨고 받으셨고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계시고 네 산후조리원에 네. 오셨고 미역국을 한 통 끓여서 끓였고. 제 신혼집에 오셨고 예 사돈 어르신들과 소담을 나누시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 머릿속은? 네네네네. 아, 그래도 엄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딸을 또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네. 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 깽가리 치고 있어.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 결혼식 때 자기가 축가를 부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가 네. 그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연습하고 있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덕공하고 계시죠. 네. 아 근데 이 방송 만약 남자친구가 들으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다행히 네. 지금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지금 마음껏 지금 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미리 좀 언급을 했을 때 아 그래요? 아 에 뭐 진짜 되게 쑥스러움 많으시거든요. 완전 내성적이셔가지고 아, 예. 네. 아, 어쨌든 너무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네. 혹시 뭐 축가 관련된 건가요? 축가일 수도 있지만 어, 예. 뭐 축가로 쓰기에는 조금 없지 않았나 그동안? 처음 들어봐요 축가로 썼다는 아, 그래요? 거는 네. 아,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 라인은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쪽은 아니야. 아니야 오늘 또 다른 컨셉을 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 또 컨셉 뭐예요? 사실 PD님이나 뭐 조연출님께서 뭐 컨셉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셨는데 네. 혼자 또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왜냐면 아, 코너지기 코너지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바투에 네. 지금 내가 아직 그 코너지기 그 찌꺼기가 아직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뺐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텐션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네,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혼자서 막 컨셉을 잡자 그래 오늘의 컨셉을 위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위로, 이런 컨셉에서 좀 전체적인 어떤 음악 오, 플레이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공연 자체가 좀 그런 거랑 연 좀 다 아, 있거든요. 위로요, 위로. 네, 좀 예. 웃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싶다. 이런 아, 게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일단 저 혼자 1인 연행자고 예. 다섯 분의 밴드가 계세요. 아 연주자가 있고 연주자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무대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1인 극이구나. 그렇죠. 모노 드라마처럼. 맞습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위로드리는 그런 네. 컨셉이고 네. 약간 재담 들어가가지고. 네 맞아요. 대박이겠다. 그리고 이제 뭐 CF처럼 영상도 하나 제작해서 오. 영상도 같이 플레이하고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 와, 그런 무대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가장 좀 선두에 가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솔지 씨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총 집합해 놓은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막 공연 만들고 그러느라고 음악 들을 시간도 없겠는데. 아 근데 또 이게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예. 막 일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고 나서 딱 그 시간 있잖아요. 혼자 운전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그때 듣고 싶은 음악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선정해 왔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오늘 네. 가지고 좋습니다. 거죠.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음악 뭡니까? 첫 번째 음악은요. 지금 갑자기 또 진행하는 느낌이긴 한데. 갑자기 코너지기 같은 느낌이었어. 네. 네. 첫 번째 음악은 혹시 H.O.T.를 기억하시는지. H.O.T.요? 네. 잭스키스 말고.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H.O.T.에서 사실 강타 좋아했거든요. 강타. 네.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네. 가끔 그 강타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되게 네. 그 강타님의 눈빛 기억하세요? 약간 이렇게 약간 그윽하면서. 네. 근데 그 목소리도 약간 그윽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돌답지 않은 어떤 목소리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네. 네. 소자, 너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왜 이렇게 계속 코너지기 같지? 강치런 씨. 네. 네네네. 그분. 강치런 씨. 네, H.O.T.의 곡 중에 그러면 어떤 거? 빛이라는. 빛? 네. 따다다당. 따다다당. 죄송해요.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 안 돼요. 텐션 조금만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하늘로 날아가게 아니, 생겼어. 지금 솔지 씨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지금 기본값이 하이텐션입니다. 그리고 뭔가 핑크빛이 돌아요. 아, 지금 마스크도 좀 비싼 마스크죠. 마스크고요. 네. 굉장히 뭔가 이 사랑이 꽃피고 있어요. 마스크 본인이 산 겁니까? 제가 샀습니다. 네. 뭐 삶아요? 마스크도 삶습니다. 삶습니다. 네. 자, H.O.T.의 노래 빛. 우리 솔지 씨가 첫 번째로 꼽은 플레이리스트인데요. 함께 들으면서 위로 받으시죠. 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서로 가는 모두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일어서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아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높이 굳둑 서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그려 둘러보면 너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징그리며 닦을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go H.O.T.의 노래로 빛 듣고 왔습니다. 오늘 네. 솔지 씨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네. 이 음악에 대한 얘기는 잠시 미루고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5시 10분경 인천광역시 그리고 연천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 지역에 계신 분들 기상상황을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선 접근하지 마시고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농촌지역은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고 야외활동은 하지 않는 걸 권고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진짜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H.O.T 노래 빛 들어봤고 진짜 이게 얼마만에 듣는 음악이에요. 솔지 씨 언제 때예요?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생 때. 네. 네. 초등학생 고학년 때 진짜 한창 H.O.T가 인기를 막 급상승할 때였거든요. 진짜 엄청 뜨거웠죠. 네. 반에서 막 흰색 우비 입고 막 예. 이럴 때거든요. 그거 진짜 다 기억나. 친구들 네. 다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아~ 나리님께서도 초등 시절 자동 소환되고 있다고. 아 맞아요. 강치련 씨는 지금 보니까 왠지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것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우아하게 타셨을 듯 하셨는데. 강치련 씨를 얼만큼 좋아하셨어요? 콘서트 찾아간 적이 있다 없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사실까지는 아니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음악으로 음악 듣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러진 않았고 사실은 중간에 한번 옮겨 탔어요. 누구랑 G.O.D로. 아, G.O.D로. 아~ 네, G.O.D. 그래서 JYP. 예, 네, G.O.D. 아니요. 그 제가 그때 한창 이제 뭐 썼던 아이디가 개상마눌. 여기 개상마늘 또 있다.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아, 진짜로. 엄청 많잖아요. 개상마늘이었어요. 개상마늘. 아~ 네. 제가 강릉시 개상마늘이었습니다. 아, 윤현 씨 태현 씨도 개상마늘이었을 걸요? 네. 정말 많았죠. 너 혼자 하니? 이거. 네, 네. 아,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 네. 누구나의 남편이었다 하신 분 지금 맞아. 이 방송 남자친구 안 듣고 있죠? 다행이에요. 아 들었으면 네. 서운했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운해 이 정도로. 아니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네.
그 공연 네네네. 날짜랄지 네. 뭐 정보를 좀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대놓고 홍보 좀 합시다. 그럴까요? 예. 일단 이 수립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수립 아트랩에 선정된 작품이고요. 네. 제목은 FNL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브 네. 소르지 굿입니다. 네. 그래서 김솔지라는 연행자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콘서트 재담 연이 뭐 온갖 것들을 다 쏟아내. 김솔지만 난장판이에요. 네. 네. 그리고 8월 12일 금요일 날 하루에요? 하루에 딱 한 번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8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하고요.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네.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원이라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예요. 티켓값이 무료야. 그래서 이제 예매 창이 열리면 그때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네. 형님들께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꼭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일이니까 저희가 네. 알려드리겠고 요즘에 이제 그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8월 12일이면은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딱 한 달 남았는데 네. 한 몇 프로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구상은 다 끝났지만. 구상은 끝났지만 이게 또 혼자 연행을 하다 보니까 네.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연출하고 그치. 글을 쓰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더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 혼자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무하고 네.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이게 확실히 어렵구나. 그래. 저도 그러니까 1인극을 많이 이제 해보면서 네. 혼자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심이 더 깊어요. 그니까. 고심이 더 깊고 끝나고 나도 약간 끝나고 나서 막 같이 이제 야 뒤풀이 한번 할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 뒤풀이는 어떻게 해요? 뒤풀이 혼자 있으니까 못하지. 해야죠. 혼자라도 뭐 인형 하나 놓고 혼자라도 해야죠. 인형. 너 고생 많았어 김솔지 이러면서 혼자서. 너 혼자, 대단해. 혼자 뒤풀이. 아 멋있었어. 1인 뒤풀이. 공연도 1인 공연, 뒤풀이도 1인 뒤풀이. 이야. 아니 근데 극장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연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진짜로?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그 연출의 부재가 밖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안에서도 해야 되고 밖에서도 봐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진짜 중간중간에 가끔 마음이 팍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래 역시 난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혼자서 못해. 괜한 선택을 했어. 괜한 선택을 했어. 김솔지 너 어리석었다. 혼자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 네,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다가도 붙잡고 마라톤이야 마라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업 그 어떨 뭐랄까 반경 네. 작업 반경을 넓힌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걸 가잖아요. 예. 근데 대학 가서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특히나 다양한 예술들이 모여져 있었고 함께 네.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그치, 거예요. 그치. 왜 내가 연희과에서 연희만 공부하고 있어야 되지? 난 좀 다른 과 사람들이랑도 교류를 해보고 싶고 다른 예술도 접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려고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온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저희 과에서 뭐 예를 들어 연기 뭐 연기에 대한 특강 한다 그럼 그건 무조건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다 무조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이제 뭔가 연희극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연기 파트를 하게 되면서 연극에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기도 있었고 좋아했고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을 들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네. 연극을 접하면서 이렇게 넓혀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장구를 다른 사람보다 칠 수 있는 것뿐이지 제가 장구만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좀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장구가 싫은 게 아니라 장구도 사랑하지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네. 저것도 하고 싶다. 장구도 할 수 있는 예술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예술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그것도 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수용을 하는 건데 영리한 분이셔.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은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그걸 발견하셨어요? 나는 좀 끼가 남다르다. 혹시 부모님이 좀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타고난 원래는 예술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네, 원래 성악을 전공하시고 싶으셨는데 예. 아버지가 네, 근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이제 막 딴딴하다. 그쵸. 무슨 음악이냐 남자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셨어요. 꿈을 접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났고 내 자식한테 음악을 시키면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는데 해서 있구나 해서 다 밀어주신 거죠. 갑자기 사물놀이에 빠진 거예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난 거야. 왜 갑자기 사물놀이에 빠지냐? 그것도 음악인데. 피아노를 이제 피아노만 음악이야? 예주를 가려고 했거든요. 피아노를 그렇게. 그러다 어머니 막 들어 누우시고 막 몇 돈을 얼마나 들어가지고 너를 근데 또 대학 와서 연기에 그러니까 아니 겨우 국악 겨우 국악 인정했더니 갑자기 왜 그 배고픈 연극이라는 걸 하냐 또 하냐 미치겠다 너 때문에. 하지만 이 피는 누구한테 왔다? 다 부모님께서 온 것이다. 다 아빠 탓이다. 아빠 그런, 때문이다. 그런 네. 인생사가 있었습니다. 재밌네. 근데 그것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능력이 되니까. 맞아요. 네. 자 이제 우리 설지 씨 재능 많은 우리 설지 씨가 또 두 번째 픽해 주신 음악이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위로가 되는 곡인가요? 네 이번 정말로 어허.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예. 노을양의 씨를 뿌려주소서라는 곡인데요. 네. 노을양 아시죠? 너무 좋죠. 예. 네. 이 곡을 듣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국악을 좀 하는 사람으로서 국악에 어떤 곡들이 신곡들이 나왔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노량과 뭐 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네, 안면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없는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도 너무 좋고. 가사도. 그래서 이 팀 대단하다 해서 막 팀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노래로 인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들어봐야겠네. 이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위로라는 컨셉에도 딱 맞는. 너무 딱 맞죠. 네. 자 노을양의 노래로. 씨를 뿌려 주소서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서운 바람결 휘날리는 빗방울 올해도 제주의 영등 할망 왔네 이름을 올리고 시들임 시점에 정성을 다하여 영등신 모십니다 거칠은 파도에 세상을 등진 그들을 위로하소서 산자를 위하여 부디 씨를 뿌려주소서 매서운 바람결 휘날리는 올해도 제주에 영등 할망 왔네 이름을 올리고 시들임 시점에 정성을 다하여 영등신 모십니다 영등 대신 앞전에 비나이다 가시는 길 넉넉히 씨를 뿌리어 전복고동 갈치의 삶 풍성히 수확하여 모든 해녀들 안전과 풍월 기원합니다 영등 대신 앞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시는 길 넉넉히 씨를 뿌리어 석화멸치 옥동성계 풍성히 수확하여 모든 배들의 안전과 풍을 기원함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를 뿌리시
안녕과 평안의 씨앗을 떠나시는 그 길에 넉넉히 뿌리소서. 살펴가오 살펴가오 오늘 오신 손님 네들 음지양지 골고루 살펴들 가소서. 오늘 오신 손님 네들 살펴들 가소서. 자, 우리 김솔지 씨가 두 번째로 꼽아주신 위로 곡이었습니다. 네. 노을양의 노래 씨를 뿌려주소서. 들으셨어요? 저희도 노을양 팀 참 좋아하는데 음악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솔지 씨도 어떻게 보면 같았나요? 네. 네. 진짜로 진심으로 위로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은 통한다는 게 맞아요. 바로 노을양 팀의 음악을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네. 네. 아, 위로 잘 받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말이죠. 우리 이제 솔지 씨 그러면 언제나 네. 밝고 네. 기운 넘치고 네. 뭔가 좋은 에너지 막 상대방한테 주고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은 다 위로곡들을 요즘 어떻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 저도 사실 힘들 때 많죠. 네. 힘들 때 많고 혼자 울 때도 많고 막 혼자 짜증 내고 막 그럴 때 되게 많고. 어. 혼자 울 때는 뭐 먹어요? 왜 그게 궁금해요? 제가 요즘에 복숭아에 꽂혀. 복숭아. 네, 네. 맞아요. 요즘에 과일한테 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철 과일.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의 아버님이 한의사신데 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아버님이 한의사면은 어떤 조언들을 듣고 사냐. 그치 그치. 좀 뭔가 뭐예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네. 했더니 우리 아빠는 그냥 제철 음식 먹고 잘 자고 맞아. 집 들어갈 때 신발 정리하고 들어가라. 아,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뭔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철 음식. 거기에 꽂혀가지고 요즘에 맞아. 제철 과일들. 이건 과학이야 진짜 제철 음식. 진짜 그런가 봐. 참외와 복숭아의 위로 받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밝고 막 무대 위에서 맞아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면 네. 그냥 혼자 있을 때도 그러겠지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감상해야지. 네. 네. 제가 성격이 진짜 이상한 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가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밝게만 봐? 어. 아. 왜 나의 어두운 면을 있다고 있지. 생각 안 하지? 아, 왜 그래. 내가 항상 밝아야 되고 내가 어디 가면 항상 분위기 메이커를 왜 해야 되는데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고 있어. 미치겠어. 아 진짜.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어, 그래서 네, 어느 날 마음 먹고 가요. 내가 오늘은 네. 절대 여기 가서 분위기 메이커 안 했거든. 네. 조용히 있자. 못 참아. 아, 이때 본인이 지금, 근질근질해요. 아, 지금 아, 나 지금 재밌는 얘기 떠올랐는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아, 자 여러분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못 다푼 이야기들을 이번에 싹 모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볼 건데. 네네네. 이건 어떻게 소개해 주실 겁니까? 인간 그 김솔지로 소개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재밌는 김솔지로 갈 겁니까? 아, 어떻게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재밌게. 지금 어떤 플레이리스트로 제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아, 지금 판소리.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판소리 작창 관련 또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노래를 좀 들으면서 오, 이거 재밌는데 했던 노래입니다. 아, 네. 뭡니까?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 바닥이 아시죠? 예. 잔잔하게라는 곡이 잔잔하게. 어 뭐야 갑자기? 어 약간 재즈 진짜 노래가 이래요. 느낌이 좋은데? 재즈 보컬리스트 같네요. 바닥 소리 팀들한테 죄송하지만 노래가 정말 이래요. 잔잔잔 이렇게 재즈틱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영감을 또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 판소리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작창 작업에 대해서 과정을 좀 했었어요. 예. 하면서 아 판소리가 정말 까면 깔수록 정말 양파 같은 친구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예. 이제 그런 팀들에 관련해서 곡들을 많이 들어봤죠. 좋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부했다는 것 같은데 자 판소리 공장 바닷소리의 소리로 잔잔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은은은은은은은하게 쪼쪼쪼쪼 잔잔잔잔
잔잔하게 아무 일 없는 날에도 8시 땡 하면 울리는 모닝콜 아침 햇살 큐 살랑바람 그 일어나고 싶지 않아 기분이 딱 좋아 냥 냥냥냥 팝주랑 추르주랑 벌떡 일어나 빈 그릇 채우자마자 쳇쳇쳇쳇쳇쳇 야옹이들 떠 안아도 모닝물 한 잔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은은은은은은은하게 잔잔잔잔잔잔 잔잔하게 놓쳤다 빨간 버스 배차 간격 20분 뜻밖의 특별한 시인 햄버거 가게 들러 감자튀김 소금 빼줘요 마요소스 푹 찍어 다른 한 손에는 아끼고 아껴둔 웹툰 정주행 풍족해 만족해 흡족해 지금 이 순간 톡 쏘는 제로 콜라를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잔잔하게 어김없이 샤워 한 판에 하루에 때릴 시선에 강렬하듯 부드러운 빨간 땡땡이 잠옷 은은한 TV 조명 내 몸을 포근히 감싸 안고 오늘도 쓰고 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시원한 캔맥주 덥석 집어들고 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은은하게 짜자자잔 잔잔 짜잔 잔잔하게 잔잔잔잔잔잔 잔잔하게 쏘쏘쏘쏘쏘쏘쏘하게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 소리로 잔잔하게 잔잔하게 아니죠 잔잔하게 자 오늘의 끝곡으로 들어봤고요 네. 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3시 30분 오후 3시 30분경 과천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 알아보시고요.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 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의 위험 지역에는요 접근하지 마시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그리고 과수 지주 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시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네. 사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아 말씀하셔도 돼요, 솔지 씨. 네. 지금 솔지 씨가 픽하신 마지막 곡 잔잔하게도 지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천도 복숭아님은 저 예전에 신청했었는데 그때 못 들었었는데 아. 오늘 드디어 듣게 되네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갈국수님도 좋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한스맘님이 장구를 네.
더 잘 치시는데 참 우리 솔지 씨 보면은 겸손하시고 솔직 담백한 그런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이 한마디로 이렇게 탁 표현된대요. 캬, 이렇게 아. 잘 보셨나 우리 한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탄사가 자아낸다고. 아, 네. 또 위로를 받아가네요, 제가. 아. 솔지 씨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네. 진짜 이 사람의 그런 됨됨이, 네. 인성. 그 따스함 그럼요.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 멋진 공연 이제 네. 만드시죠. 네. 8월 12일입니다. 저녁 7시. 네. 수림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 원. 네. 거기서... 오직 한 번. 네. 전석 그렇습니다. 무료. 그렇습니다. 장사 잘하는데. 티켓 오직 한 번이래. 티켓 오픈되면 바로 또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내용이 뭐예요? 주 내용이요. 네. 일단 와서 확인하세요. 와서 확인하시는데 다시 갈 거예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에, 있어요. 에, 다양한 에. 에피소드들이 있고 사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배뱅이굿에서 출발했어요. 아, 배뱅이굿. 배뱅이굿이 이제 연희 종목에서는 어찌 보면은 혼자 1인 뭐 종합 예술이죠.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네.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하고 나도 좀 그래 보고 싶다. 근데 그 배베이꽃을 실제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 형식을 좀 차용해서 혼자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타이틀이 1인 다색 전통 클래식 연희 연극 음악 뮤지컬 굿 콘서트 공연 쇼.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 이게 제가... 진짜 제목이라고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지금. 네. 전통 클래식 연희 연극 음악 움직임 굿 콘서트 공연 쇼. 요거 이렇게 진짜 쓰시는 거예요? 아, 요렇게 사실 타이틀을 쓰려고 했어요. 실제 네. 제목으로. 우와. 근데 너무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걸 어떻게 타이틀로 쓰냐? 그냥 요런 걸 한다라는 좀 네. 어떤 홍보 문구로만 사용하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타협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다 가능하네요. 전통 가능하고 네. 연희 가능하고 연극 가능하고 네, 예. 음악 가능하고 움직임 네.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바로, 잘해요. 바로 가능해요. 오. 아니 솔지 씨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어 지금. 춤새가 있어. 오 잘해요. 움직임 잘하죠. 가능하네요. 굿 아, 가능하고 콘서트 가능, 공연 네. 가능하네 다. 네네네. 네, 네. 아니 나는 능력자네, 예전에 네. 솔지 씨가 어떤 작품에서 오프닝을 딱 할 때 네. 물론 짜져 있는 틀은 있겠지만 네.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애드립하면서 관객과 아 소통하는 거 보고 아 이 친구는 되겠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듬고 확장시킨 공연이잖아요, 이게. 그거를 5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재밌을 것 같아. 아프리만 50분. 네, 아프리만 50분. 대박이다 진짜. 네. 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된다. 아 네. 아 예매가 순식간에 끝나지 않을까 뭐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말 좌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몇 석이에요? 120석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오픈하는 좌석이. 그다음에 네. 1회 공연이니까. 네, 딱 한 번이고 또 워낙에 수립문화재단 공연들이 인기가 많아서 예. 저도 그 인기에 좀 얻어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좀 금방 좀 종료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홍보를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투에서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첫 정말 공개입니다. 네. 네. 아무튼 오픈되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의리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네. 어? 공연 가신다고요? 아유 그럼요. 끝이 개운치가 않은데 잠깐만. 네. 잠깐만. 8월 12일 잠깐만. 저도 알만한 건 다 알아요. 아, 잠깐만. 저도 압니다. 친구 공연은 잘 안 갔었어요. 에이, 그럼요. 예. 네. 네. 잘 안 가지 않아요. 아예 안 가죠. 저는 공연을 가지 않습니다. 네. 아? 저 이때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일 있어. 아이고야. 공교롭게도 또 일정이 겹치네요. 아, 정말 정해져 있는 대답이 우리 큰애 우리 큰애 저기 들살이 가가지고 지금 거의 가야죠 가야죠 되네. 가야죠 가야죠. 아이고 참. 알고 있었죠 이 대답.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알아요. 기대도 네. 안 했잖아. 아, 네, 기대도 안 했잖아. 기대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 아 근데 진짜 지금 시간이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거든요. 벌써요? 아쉽다. 보내드려야 돼요. 한 시간 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오늘 약간 코너지기 같은 손님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네요. 오랜만에.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네. 이렇게 좀
그래도 코너직이면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 코너를 좀 끌고 가야 되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그리웠던 것 같고. 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아, 다음에 그렇지. 오실 때는 네. 그 이제 청첩장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몰라 몰라. 진짜. 칼국수님도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끝인사 해주세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 정말 저 혼자 너무 신난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위로가 되는 곡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비 많이 오는데 비 조심하시고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요즘 또 더위가 기승을 또 부렸잖아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전하시고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더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해. 방금 거는 행사 톤이었어. 아, 잘해. 여러분 사랑하고요. 뭐 좋아하고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하고 약간 이런 네, 거요. 제가 또 엄영수 개그맨 좋아하거든요. 요즘 대사 연습하시네요. 많이 합니다. 약간 이거 있죠. 딕션이 많이 좋아지셨어. 자, 오늘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고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나 있죠. 있어요. 있어. 네, 이거 예고편입니다. 그 연습하네. 공연 예고편. 네. 딱 보면 알거든. 맞습니다. 자, 솔지 씨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 아니죠. 조심해. 청첩장 들고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희도요 여기서 깔끔하게 아주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길어 빨리 알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파티의 상세대입니다. 내명. 네,